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유족들이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제주도청 소속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전지훈련비를 감독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경영난에 처한 우정청이 시간제 우체국을 도입하려고 하자 한경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고유정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고유정은 끝내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려 유족들이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 보도합니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고유정.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취재진 앞에서 오늘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유정은 양손을 들어 얼굴을 한 번 더 가렸고 고개도 지난번보다 더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팔을 잡은 경찰들이 천천히 걷자 힘을 줘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던 고유정은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까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고유정이 그대로 호송차에 오르자 유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호송차를 가로막고 통곡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에게 살인자를 보호하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왜 얼굴 안 되지? 여경! 여경! 이런 가운데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올라온 지 닷새 만에 참여인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JDC의 주요 5개 사업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27일 전현직 지사를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원희용 지사와 우군민, 김태환 전 지사 등 전현직 도지사 3명과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7일 전현직 지사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전현직 지사들의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주도청에 소속된 대학 또는 실업팀 선수들은 다른 지방이나 해외로 훈련을 다닐 때 제주도로부터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데요. 하지만 일부 감독이 선수들의 전지 훈련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전 제주도 대학부 소속 선수의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해당 종목협회에서 전지훈련비 450만 원이 입금되자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이 해당 선수의 감독 계좌로 이체됩니다. 1년 뒤에도 전지훈련비 500만 원이 입금되자 1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갑니다. 전 제주도청 실업팀 소속 선수 역시 훈련비가 통장에 들어오지만 다음 날 곧바로 인출됩니다. 선수 2명의 피해 금액만 천여만 원. 이경용 도의원은 제주도청 소속 A 감독이 선수들의 훈련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훈련비를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감독에 대한 징계와 경찰 수사 의뢰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통장을 선수들한테 다 걷고 거기다가 SMS를 감독의 전화번호를 적게 해서 그 감독이 그 SNS 전화를 보고 입금이 됐다 그러면 출금을 하지 않았나. 제주도는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나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문제에서 계약할 때 당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서 바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저희가 좀 징계를 강화하고. 선수들의 훈련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감독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비를 따로 감독님이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선수들이 다 카드하고나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제주도가 소속 실업팀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전지 훈련비 5억 원을 포함해 50억 원에 이릅니다.
훈련비의 경우 정액으로 정산해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보조금 정산 시스템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에 멸종 위기종인 애기뿔 새똥구리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자림로 정밀 생태조사반은 최근 비자림로 확포장 구간에서 애기뿔 새똥구리 60여 마리를 채집했다며 새똥구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등 분야별 생태를 조사해 1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이 우편물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우체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우체국 두 곳의 영업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한다는 건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지역 면소재재 가운데 유일하게 우체국 두 곳이 운영 중인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와 고산리에 자리 잡았는데 두 우체국 간 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올해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에 시간제 우체국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우체국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직원들이 오가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최근 이제 ICT 발달에 따라 그 우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우편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지 개선의 한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체국 창구와 합리화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전에 택배 업무를 접수하지 못하면 배송이 2-3일 정도 걸리는 데다 노인들은 이동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정청이 공공 업무인 우편 서비스를 경영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시간제 우체국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시간제 근무를 하다 보면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한경면민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 특단의 그 저 집단 행동을 할 것 됐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정청은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종합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주지방 우정청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자 여성 운동가였던 고 이효 여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 마련돼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분향소는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치료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제주항 인근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다쳤던 팔색조 한 마리를 오늘 제주과학고등학교 인근 숲속에서 날려보냈습니다. 팔색조는 발견 당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국유재산인 서귀포시 읍지역 도로에 미신고 건축물을 짓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123제곱미터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멸강 나방에 대한 방제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각종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을 공동목장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멸강 나방을 예찰하고 긴급 방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멸강 나방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각 읍명동이나 제주시 축산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이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물령아리 오름습지가 있는 남원 일대를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지역사회가 습지 보존에 참여하는 마을로 인증을 받으면 지역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 소매점 사이 거리 제한이 다음 달부터 50m에서 100m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하고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다음 달 13일부터 100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